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소리 사랑하시고 예, 풍물을 사랑하시는 박명수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명수님. 감사합니다. 박명수님,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 국악 가까이 하시고 그러기가 어떠셨어요?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취미생활 하시긴 어떠셨어요? 네, 취미생활로는 너무 이 가슴에 묻힌 게 소리를 내는 그 거기에서 너무 그게 다 한이 다 그냥 다 나가는 것 같고 네. 네, 가슴이 이렇게 확 이렇게 뚫리는 그런 기분으로 네. 제가 그 접해서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좀 필요했다. 네, 네, 네. 그런데 근데 우리 국악에서 그걸 찾으셨군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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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군요. 근데 어때요? 맨 처음에 우리 국악 쪽 취미 생활을 하시고 좀 찾게 됐을 때는 네. 어떤 계기로 이쪽에 예, 문을 두드리셨어요? 아,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40년을 예. 좀 넘었는데 어른들을 다 세 분 시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좀 한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애기 아빠가 네, 한 6년 전에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막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이거 가서 저기 민요 소리를 내면은 가슴 이게 네가 힘든 게 조금 나니 저기가 될 것이다 치유가 될 것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가고 처음에는 제가 경기 민요를 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민요를 접하다 보니까 남도 민요 소리를 또 들어보니까 경기 민요는 또 저기보다 남도가 훨씬 제 마음에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지금 간단히 전해주신 말씀 중에. 시 할머님하고 시 부모님을 모셨다고 네, 서울에서요. 네. 아마 쉽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이게. 네. 근데 그 세월이 꽤 되셨던가 본데요. 그 좀 힘드신 일도 좀 많으셨겠습니다 아주. 그랬죠. 예, 힘든 일도 많았고 시 할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많은 좀 힘들었어도 그래도 또 한편으로 보람도 있었고 어른들 네. 모시고 계시다가 네. 또 다. 제 손으로 네, 해서 네.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드렸다는 그러셨군요. 그런 보람도 있었어요. 네. 네. 치매가 온 네. 그런 그 어르신들 또는 네. 어머님들 아유 그 옆에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아프고요.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맡기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박명수님은 직접 집에서 모셨던가요? 네, 제가 다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랑인 건지 아닌지 네, 몰라도 네. 동네에서 네. 저보고 호부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더 짐이 더 무거우니까 솔직히 예, 예, 예. 안 받는다고 사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우리 박명숙님께서 그간 어떻게 지내오셨는가 정말 그 짧은 말씀 중에 느껴집니다. 시 부모님 뿐만 아니라 시할머님 네. 치매 드신 시할머님 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서 또 그래도 또 조금 좀 여유를 찾을 만할 때 또 슬픈 일이 또 있으셨군요. 그래요. 우리 애기 아빠가 갑자기 네.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마음 두시고 또 마음 풀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다행히 친구분이 경기민요 쪽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또 경기민요 공부하시다가 또 남도 쪽이 좀 또 매력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그렇죠. 가시다가요. 네. 그런데 어때요? 그때 추천해 준 쪽이 민요하고 그쪽뿐이었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어떤 다른 위안 거를 추천을 또 해주신 그런 친구도 있던가요? 아, 저 민요 친구가 네. 여기 동대문에 네. 저기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 네,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동대문에 아리랑 네. 예술단에 들어와서 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 작은 선생님한테 북공부를 배우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이 저는 초보인데도 막 네, 네. 그냥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네. 넓은 마음 있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셨군요. 네. 제가 풍물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풍물을 해갖고
하다가 이제 지신밟기 같은 데도 있었고 네. 해가지고 지신밟기 저보고 아이고 어우동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네. 어우동을 했어요. 풍물패가 이제 지나갈 때 예. 어우동 복장을 하고요. 복장하면서 뒤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명숙님 미모가 어느 정도셨겠다. 어우동 출신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막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요. 네. 예, 그 지신받기 할 정도면은 풍물패 활동을 꽤 오래 하셨겠네요. 네, 처음 몇 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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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풍물패를 우리 그 전에 장익환 선생님이라고 예. 계세요. 예. 그 선생님이 따라서 그 선생님 배우한테 그러셨군요. 잘 배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주로 그때 대보름 지신받기라든가 네. 지역 축제 때 지신받기 할 때는 패를 어떻게 짜서 좀 했었는가요? 아, 그거는 이제 풍물북도 따로 있고, 네. 예, 네. 풍물의 북 네. 따로 있고, 장구 따로 네. 있고, 깽가리 네. 그거 있고, 태평소 아. 예, 그렇게 다 나눠서 그렇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행사 한번 나가게 되면은 꽤나 많은 시간을 좀 그 그렇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했겠네요. 그렇죠. 하루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보름 지심하게 되면 한 2, 3일, 3일도 해요. 예, 아. 네, 3일 동안. 아. 네. 그러니까 지신받기 축제 한번 열리면 한 3일 정도는 네, 거기 지역 축제에 나가서 한번 또 어우동 출연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처음에 저도 풍물을 했는데 이제 그거 자꾸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또 하게 이제 이번에는 또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어우동 인기가 그래도 아직은 안 식으신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해 주시는 것도 고맙죠. 아이 그러셨군요. 네. 아 풍물 활동을 또 그렇게 즐겁게 지역 주민들하고 네. 같이 하셨는데 저 이제 풍물 이렇게 배우고 이 민요에 접하니까 너무 마음이 즐겁고 이렇게 뭐 우울해지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 동대문에 이 선생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동대문 예. 동대문 하시는 데가 바로 동대문 국악원 동대문 아리랑 예술단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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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요 이제 소리로 위안 삼고 소리를 또 익히고 배우고 그러셨는데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 부르세요? 솔직히 저는 아직 이제 조금 초보가 돼서 잘은 못하지만은 아까 그 친구분이 불렀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괜찮죠. 네, 어떤 노래 한번 잠깐 선보여 주시겠어요? 돈 타령 잘은 못하지만 한번 좀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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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박명숙님의 예, 돈 타령 흠과 중에서 부자 되시라고 네. 돈 타령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응도 좋아라고 일정 박부러 성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벌어도 삼강 오르니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 오르니 끊어지니 보이는 건 본다 그 또 있느냐 돈 바라 돈 꼭꼭 입으로 예예 우리 박명숙님의 흥부가 중에서 돈 타령 네. 예, 부자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 전해주신 소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만치도 또 소리 갈고 닦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연습이요? 예. 제가 항상 귀에다 이어폰 꽂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예, 네, 그리고 했습니다. 북은 사는 것도 집에 있는데 네. 잘 소리 또 남 옆에 들으면 안 되니까 손장단 같은 거 조금 더 아직도 미숙해요. 네, 네. 지금 더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네. 현재 지내시는 동네에서는 어때요? 소리 정도 하는 건 이웃집에서 그런 대로 들어주시던가요? 북은 너무 커서 그렇고요. 그렇죠. 네. 소리는 많은 저기 이해를 많이 하시고 좋다고 뭐 그러시던데요. 예,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배우냐 하면서. 예. 아.
혹시 동네 이웃들에게 잠깐 소리 또 들려줄 기회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벽을 타고 넘어간 소리로만 들었을까요? 벽을 타고 좀 넘어갔죠. 네. 아, 네. 예. 그래도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도 있는 이웃들이 있었군요. 네. 아, 네. 지금 저기 소리를 네. 이제 민요도 해보시고 경기민요, 남도민요 또 판소리까지 해보시는데 어떠세요? 판소리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으세요? 아, 이왕이면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뭐 자격증도 가서 한번 해보고 싶고 그거 하는데 제 희망사항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는 국악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일정 부분 공부하고 또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은 그 국악 지도사 자격증도 예.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자격증 가지고 봉사활동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나 뵙게 됐으니까 선생님 네. 잘 이끌어 주시겠죠. 네, 네, 저도 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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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완창 같은 도전은 해보실 생각 안 드세요? 아우 하면 좋죠. 근데 네. 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해보고 해보고는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나가시게 되면은 그 개인기가 좀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용도 이렇게 단체로 조금은 해봤어요. 네. 해긴 해봤는데 이제 모르겠네요. 저기도 이제 네. 그런 욕심도 있고요. 네. 또 그것도 웃음치료사 같은 것도 해야 되겠던데요. 아. 네, 그 웃음치료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웃음 치료사가 있습니까? 네, 네, 있죠. 예, 구경을 해보시니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던가요? 그러죠. 저도 막 제가 잘못해 좀 어디 가서 하라고 막 박수 치워가면서 한번 해보셔봐 막 그러면서 한번 같이 막 따라서 웃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웃음 치료사도 한번 네, 박명수님이 도전해 보실 만한 네, 그런 네, 분야군요, 이제요. 네. 그래요. 그 풍물패도 지속적으로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쪽이시잖아요. 네, 풍물패 활동은요. 네. 지금은 지내는 동네하고 풍물패 활동하고 같은 지역인가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은 저기로 갔지만 이사 갔지만 제가 매일 여기를 이쪽으로 나오다시피 해요. 예, 그 풍물패 하는 쪽으로. 지금 풍물패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시죠? 행당동이요. 아 서울? 예. 예. 행당동. 예. 예. 그렇군요. 행당동도 있고 마장동 쪽에도 있고 그쪽이에요. 네. 예, 그쪽 지역 축제들을 지역 잔치들이 자주 좀 열린다면서요. 네,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 네. 그래서 풍물패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 열고 잔치 여는 그런 기회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또 우리 박명숙님이 어우동으로 출연하실 기회도 또 계속 이어질 테고요. 네. 예, 지금 미모로 뵈면은 제가 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어우동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를 말씀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우동 출연 계속 해주시고요. 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 열심히 배우셔서 또 국악 지도사 자격증도 받으시면 또 봉사활동 나가시기도 좋을 네. 거고요. 예, 그래요. 우리 판소리 사랑하시고 풍물패 활동 꾸준히 해오셨던 우리 박명수님, 예, 마음 먹은 대로 즐겁게 국악과 함께 지내시기를 저희들도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갯문을 떨컹 열고 돈 단장을 내어주니 홍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응고 좋아라고 일청 박으러 성다서서 얼씨구나 삼강 오르니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대고 보면 삼강 오르니 끊어지니 보이는 건 본다 그 또 있느냐 돈 바라 돈 꼭꼭 입으로 도너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도너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누리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설은 단양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바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고서 들어오며 우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내 집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자이 부둥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랑 흥부 마누레 나온다 흥부 마누레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마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하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국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돈돈돈 알아 예예 아이고 애쓰셨어요